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국전자금융을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2일 오전 11시 7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6357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한국전자금융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한국전자금융을 이제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방 압력 받아왔어요. 이렇게 그냥 거의 끝을 달리는 그런 하방 압력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 한 그 저점 대비 한 59% 빠졌네요. 엄청나게 빠졌는데, 그냥 이런 이제 하락 종목에 이제 가뭄 끝에 단비가 오듯이 한번 이제 단비 한번 내려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오기입니다. 요거예요. 거래량 한번 세게 터져주면서 장대양봉 윗꼬리 그려주지 않고 위로 올린 다음에 이제 위로 이제 싹 이제 올라가면서, 예,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제가 요거를 말씀드릴 때는 아주 전통적인 그 해석 방식이 있고 저의 방식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렇게 중간선을 그어놔요.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이제 그었을 때 이 장대 양봉을 만들 때 참여했던 시장 참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 시장 참여자들의 대략적인 중간값을 6,240원으로 잡고 여기 위에서만 이제 놀아준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다 다져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간다가 아니라 기반이 쉽게 다져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전통적인 해석 방식은 뭐냐면 대칭 삼각형 패턴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대칭 삼각형 패턴 딱 잡혔어요. 그 다음에 수렴이 됐잖아요. 이게 왜 또 대단한 거냐면 계단식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받을 때 이제 대칭 삼각형으로 기간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대칭 삼각형 원래 기간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힘을 수렴해 가는 과정인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대칭 삼각형을 얹었다는 거는 더 강하게 힘을 응축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을 예고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위로 확 쏘아 올리니까 이제 요래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위로 이제 저기 뛰어 올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상승이 되는 원인이 뭐냐면 간단해요. 지금 시장은 이 한국전자금융을 디지털 화폐의 테마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디지털 화폐 테마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저기 실제적으로 한국전자금융이 디지털 화폐에 관련이 있냐라고 물으면은 저는 아니요요? 아니요. 하지만 지금만 아니요. 지금 아니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사실 디지털 화폐라는 거에 만약에 이제 상용화가 됐다라는 거는 블록체인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블록체인이 없는 디지털 화폐? 그냥 다 해킹하면 끝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제 블록체인을 끼고 들어가는 거고, 이미 블록체인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여러 이제 고객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장부를 이런 식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얘 얼마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정보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해커가 이렇게 있어요. 뭐 이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건 뭐건 여기 A라는 사람을 해킹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얘랑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선, 이 선이 장부라고 치면 이 선을 다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선이 이것만 있겠어요? 여기 뭐 뒤에도 이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 했을 때는 이거 사실상 해킹 불가능하기 때문에 꿈의 기술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미국 재무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분께서도 디지털 화폐 상용화를 위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 때문에 지금 힘을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이론대로라면 그 파생업체 솔직히 은행도 필요 없어요. 이거 되면. 네. 근데 저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인류의 기술 발전은 항상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페니실린 개발 발명됐을 때 병균 다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못 잡죠. 왜? 병균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얘네들도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패만 생겼다고 해서 야 이제 끝 이게 아니라 계속 발전에 발전을 서로 해나간다고. 그렇죠? 해커들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와 이제 포기해야겠다 심하이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또 해킹하는 방법 만들어낼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파생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 속에서 한국전자금융이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응당 생길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뭘진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도 그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테마로 잡혀서 지금 계속 수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분간 예, 계속 상승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지금 전고점 계속 뚫으려고 하면서 윗골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계속 시도가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한번 보통 이제 털고 나오는 게 목적이면 한번 이거 뚝 하고 그냥 말아요. 그냥 깨진다고요. 근데 깨지지 않고 계속 가잖아요. 여기 아래 꼬리도 만들어주면서 하방 이탈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제 혼자 매매를 하시기 벅차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방문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2개 내지는 3개 정도의 종목을 주십니다. 그 종목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슈 종목 분석이나 주식 강의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AP투자연구소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